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에게 화합과 상생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치를 부탁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이준석 대표는 당의 큰 가치가 될 공존의 틀 안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원행스님은 경험이 없다는 지적이 많지만 충분한 경험을 내재한 출중한 분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겪은 어려운 일이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격려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이제 화합과 상생을 하시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큰 정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모든 행보에 화합과 상생이 화두라며 고심 속에 움직이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불교계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적극적인 지원 입장도 밝혔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일부터 해서 또 그런 중생을 살피는 일까지 보듬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염치 없지만 앞으로도 종단이 그런 곳에 앞장서 주시면 저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후 비공개 예방을 마친 이준석 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공존의 가치 아래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 논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제 처음에 취임하면서 또 비빔밥 이론이라는 걸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존이라는 것은 우리 당의 앞으로 큰 가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을. 다만 입법 사안으로 갈 경우 당의 수기를 거쳐 당론을 정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에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오히려 무엇이든 불교계가 요구하길 바란다며 적극적이고 열린 입장을 취했습니다. 저희는 거꾸로 그런 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불교계의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사안별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뭐 오늘도 여러 구체적인 담론에 대해서 스님도 언급해 주셨고요. 저희가 잘 적어갑니다 지금.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예방으로 불교계와 공식적으로 첫걸음을 시작한 이준석 대표는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를 취하며 불교계와 긍정적이고 순조로운 협력의 관계를 예고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